안녕하세요. 와르니 루이나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루아르 지역의 화이트 와인과 베트남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와인은 뚜렌 소비뇽 사브레 브론즈 2019년 빈티지고요. 소비뇽 블랑 100%로 만든 라이트에 가까운 미디엄 바디 와인이에요. 소비뇽 블랑은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만 마시다 얼마 전에 와인숍에서 프랑스 소비뇽 블랑도 맛있다고 강력 추천해주셔서 사온 날 바로 마셔봤는데 얘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시트러스 계열, 파인애플, 복숭아 등의 새콤한 과일 풍미가 강하게 느껴지고 샤도네처럼 약간 고소하고 향긋함이 느껴져서 매력있었어요. 마셔본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니 레몬, 라임 등의 시트러스, 배, 청사과, 복숭아, 허니, 미네랄, 스톤, 아스파라거스 등의 풍미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어디까지 느껴볼 수 있을지 향과 맛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음용 적정 온도는 10도에서 12도 사이, 보통의 화이트 와인 정도의 차가움 정도로 마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셔볼까요? 컬러는 연한 황금빛이고요. 저는 가장 먼저 약간 고소한 향 같은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무지 달큰하면서 향기로운 향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고 그리고 청포도 향, 시트러스, 파인애플 향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느껴져요. 향 너무 좋아요. 맛도 굉장히 프루티하고 산도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좀 달게 느껴져요. 달진 않은 것 같은데 달게 느껴져요. 이게 향이 워낙 새콤달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맛있네요.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의 소비뇽 블랑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오늘 같이 먹을 안주 소개해드릴게요. 얘가 산도가 높은 편이라 기름진 생선이나 해산물이랑 잘 어울린다고 추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비뇽 블랑이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베트남 요리랑도 잘 어울린다 카더라를 보고 저는 베트남 요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집 근처에 베트남 쌀국수 맛집이 있어서 거기서 포장해온 거고요. 분짜, 짜조, 스프링롤, 그리고 소고기 쌀국수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와인이랑 잘 어울리는지 먹어봐야 되겠죠? 잘 어울려요. 소비뇽 블랑 특유의 복합적인 향은 좀 약해지긴 하는데 분짜의 육향이나 향신료 향 이런 것들이 소비뇽 블랑의 산도랑 만나서 잘 어우러져서 밸런스가 좋아져요. 오! 맛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잘 어울린 것 같고요. 얘가 기름진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산도가 높아서 기름진 음식이랑 먹으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소비뇽 블랑에 베트남 요리를 곁들여 봤는데, 오! 맛있었어요. 오늘 가장 잘 어울렸던 거는 쌀국수랑 짜조.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음에 또 다른 와인과 어울린 안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